진짜 얘가 윤기가 있는데? 쫀득쫀득하고 밥이 완전 꼬슬꼬슬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짜 하다하다 유튜브를 하다하다 이런 리뷰는 제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저희 집 주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밥솥 리뷰를 할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혹시 밥솥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밥솥 리뷰 시작해 볼게요. 렛츠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밥솥은 쿠첸의 트리플 6인용 밥솥입니다. 일단 딱 보기만 해도 디자인부터가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생긴 밥솥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너무 이쁘다고 신기하시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밑에가 약간 떠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플로팅 디자인이 적용된 밥솥이고요. 밖에 꺼내놔도 인테리어 하얀 아일랜드 식탁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2022년 굿 디자인 코리아와 2022년 핀업 디자인 어워드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밥솥에 위에 뚜껑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하고 봤다가 이게 코드를 꽂은 다음에 위쪽을 터치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버튼들이. 그래서 여기에 백미, 잡곡, 솥밥 메뉴가 있고 마이 레시피나 설정, 취소 버튼도 위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아예 이 디스플레이가 싹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밥솥은 무엇보다 이 내부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열어서 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 이제 내솥이 들어가 있고요. 스테인리스가 참 좋다. 저희 엄마가 사실 저보다 더 신났어요, 지금. 딱 보기에도 스테인리스가 엄청 좋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밥솥이 안쪽이 이제 코팅으로 돼 있으면 그게 막 코팅이 벗겨지거나 이러면 또 밥솥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안쪽이 아예 이렇게 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쿠첸 트리플 밥솥에 사용된 스테인리스는 316TI라는 완전 초프리미엄 주방 제품에만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인공관절, 임플란트,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특수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처음 사용할 때는 보통 식용유로 빡빡 닦고 과탄산수소로 또 빡빡 닦아서 막 삶아주고 끓는 물에 막 끓이고 이렇게 해서 연마제 제거에 엄청 공을 들이시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식용유로 닦아봐도 딱히 묻어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진짜 좋은 스테인리스를 썼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다만 이제 뭐 후라이팬하고 똑같은 원리이긴 한데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들, 주방 제품들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눌러붙는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쿠첸도 그거를 생각을 해서 논스틱 기술을 적용했대요. 풀 스테인리스로 오래 쓸 수 있게 만들면서도 눌러붙지 않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밥솥을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는 이 내솥이 결정하는 거라면, 밥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밥맛이잖아요. 밥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압력이죠. 네, 이 압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압력 밸브인데요. 쿠첸에서 국내 최초로 두 개의 압력 밸브를 동비해서 압력을 더욱 정밀하게 조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왼쪽에는 2.1기압, 오른쪽에는 1.3기압 압력 조절 추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솔밸브 오픈으로 1.0기압의 완전 무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총 3가지 압력에 맞게 정말 최대한 정밀 조절된 밥맛으로 내가 원하는 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 무압으로는 뭐 촉촉하고 고슬고슬한 밥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솥밥에는 없는 쿠첸 트리플 밥솥에만 들어가 있는 1.3 중압으로는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수한 솥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솥밥 하시려고 솥밥용 냄비들 많이 쓰시고 냄비로 솥밥 하시면서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실 텐데, 밥솥에서 바로 그런 구수한 솥밥 맛을 낼 수가 있어요. 2.1 초고압으로는 백미 찰진밥, 잡곡밥, 곤약밥, 만능찜, 건강죽, 구운 달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2.1기압으로 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밥솥들 최고기압인 2.0기압에서 하는 것보다 팥, 콩 이런 잘 안 익는 것들도 같은 시간 동안 취사를 하더라도 더 골고루 잘 익은 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2.1 초고기압으로 만든 밥맛은 정말로 다를까? 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밥을 해볼 겁니다. 이 쿠첸 트리플 밥솥에 2.1 초고기압으로 한 밥, 그리고 기존에 저희 집에서 쓰던 2.0 기압 밥솥으로 한 밥맛에 과연 차이가 있을지 지금부터 밥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Let's go! 이게 기존에 저희 집에서 쓰던 밥솥인데 지금 이렇게 코팅이 조금씩 벗겨져 있죠. 얘는 이제 코팅 밥솥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쿠첸 트리플 밥솥 풀 스테인리스로 된 밥솥입니다. 잡곡이 얼마나 잘 익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팥을 넣었어요. 원래 팥은 밥에 넣을 때 그냥 넣으면 떫은 맛도 있고 또 약간 배앓이를 할 수도 있대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원래 좀 삶아서 넣어야 되는데 팥이 얼마나 푹 잘 익는지 요거를 또 비교를 해봐야 돼서 생팥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넣었어요. 이제 밥을 한번 앉혀볼게요. 그리고 이 밥솥 뚜껑에 있는 클린 커버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딱 당기면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압력 패킹과 내측 패킹,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패킹을 분리해서 쉽고 빠르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곡할 때도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면 둘 다 너무 잘 익어버릴까 봐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는 백미로 둘 다 한번 취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백미 찰진밥 기본으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2.1 초고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7분으로 이렇게 뜨네요. 27분 동안 취사를 해보겠습니다. 슈퍼 쾌속 백미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슈퍼 쾌속 백미를 사용하면 백미밥을 2.1기압에서 11분 만에 익힐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밥을 좀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능을 쓰시면 1인분을 11분 만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쿠첸 온이라고 하는 이 전용 앱에서 원격 취사도 할 수 있더라고요. 미리 취사 시간을 예약해 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원격으로 내가 원하는 밥솥 모드로 취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 꼭 없더라도 밖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는 길에 취사를 눌러서 밥을 해놓고 오자마자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밥이 다 됐고요. 이렇게 한 그릇씩 떠봤는데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잘 됐어? 잘 됐어요. 이거. 팥도 다 익었네. 진짜 얘가 윤기가 있는데? 이쪽 얘가? 근데 진짜 다르다. 윤기가 다른데? 진짜로? 2.0기압. 근데 얘는 팥이 조금 살아있는데? 그쵸? 푸슬푸슬해 아직. 얘도 한번 먹어. 근데 진짜 이게 딱 떴을 때 윤기가 달라요. 얘가 더 잘 익었네. 진짜 훨씬 쫀득쫀득하고. 아, 익은 정도가 아예 다른데. 달라. 이 칼이 들어가는 것부터가 달라. 이 기존 밥솥으로 한 거는 안에가 살짝 설익어서 이렇게 쩍 갈라지거든요. 얘는 그 초고압으로 한 밥한 팥은 이렇게 좀 더 잘 익어서 뭉그러져 있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진짜 입에 딱 들어가면은 아 이게 익은 정도가 딱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근데 그 윤기가 혀에서 느껴져. 진짜 잘 된 밥은 밥만 먹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백미 모드로 잡곡밥을 했는데도 잡곡밥이 엄청 잘 익었잖아요. 혼합 잡곡 모드로 취사를 하면 더 완벽하게 100% 익은 잡곡밥을 할 수 있겠죠? 요거 여기서 이렇게 밥을 다 덜어냈는데 여기 이렇게 좀 붙어있는 밥들 있잖아요. 밥솥 메뉴에 보시면 요리 후식 모드에 숭늉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밥에 물을 붓고 숭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설정해 보시면 내솥 불림 기능도 있는데 그걸로도 숭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을 부어서 이거야. 내솥 불림 이렇게 하면은 안에서 내솥에서 이제 불림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숭늉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그냥 세척 용도로도 쓰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 아 이렇게 다 불어가지고 밥을 싹싹 이렇게 긁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숟물도 덜어놓읍시다. 저는 그리고 사실 솥밥을 좀 해먹고 싶어가지고 솥밥 재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은 이렇게 솥밥 재료를 밀키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솥밥은 그냥 백미에 현미 좀 섞은 밥으로 할 거고요. 그 솥밥 밀키트에 다 적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냥 그 레시피대로만 하면 됩니다. 저는 콜린스 다이닝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가 다 적혀 있어요. 도미 고명이 이렇게 두도막이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2인분 되는 것 같거든요. 고명을 밥 위에 얹고 이렇게 해서 도미 솥밥이 준비가 됐고요. 이제 이 메뉴 중에 솥밥이 있어요. 그냥 가마 솥밥으로 한번 해볼게요. 솥밥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솥밥이 다 됐고요. 냄새가 엄청 구수한 냄새가 나요. 이야. 아, 이게 솥밥으로 하니까 밑에가 이렇게 누룽밥이 되네. 우와, 이렇게 누룽밥이 됩니다. 여긴 이제 진짜 숭늉해 먹어도 되겠다. 좋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게 생겼죠? 엄청 맛있어. 밥이 완전 꼬슬꼬슬해. 엄마 먹어봐, 이거 한 입 먹어봐. 맛있지? 구수하지? 육수로 밥을 해서 그런가 진짜 맛있네. 이렇게 김도 올려서 자 오늘 이렇게 쿠첸 트리플 밥솥 사용해봤는데요. 디자인부터 사용된 스테인리스 재질이나 들어간 기술 그리고 밥맛까지 정말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용해본 이 쿠첸 트리플 6인용 밥솥은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밥솥 한 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쿠첸 밥솥 사용해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쿠첸 트리플 밥솥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공지사항은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도 공지사항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쿠첸몰에서 때마침 1년에 딱 한 번만 진행하는 2022년 굿바이 세일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해요. 제가 사용한 트리플 밥솥을 포함해서 3인용 미니 밥솥, 뭐 인덕션 이런 다양한 쿠첸 주방 가전을 가장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주연 채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할인 코드도 나가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공지사항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 받으셔서 가전제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